안녕하세요, 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핏분 파워렉을 이용해서 우리가 랩풀다운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자, 핏분 파워렉은 기존에 이제 다른 파워렉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당길 수가 있고 밑에서 위로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을 이용해서 랩풀다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고리가 있는데 요거 조금 알면 좋은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동 범위가 지금 좀 더 길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진행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 위에다가 달게요. 맨 위에다가 연결시키면 그만큼 가동 범위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얘는 가동 범위가 훨씬 길어졌죠. 그쵸. 제가 앉았을 때 이미 지금 이게 저항이 걸리잖아요. 저항이 걸리는 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해볼 건데, 자, 랩풀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랩풀다운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광배근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광배근은 언제 수축을 하냐, 우리 상완골이죠. 이 팔뼈가 아래로 내려갈 때 광배근이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랩풀다운을 할 때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어깨랑 팔의 힘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광배에는 힘이 하나도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제 상완골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팔뼈가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실 거예요. 견갑대가 위쪽에서 아래로 움직이지도 않고 팔꿈치는 뒤로 가면서 결국에는 어깨랑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게 아니라 어떻게 가슴을 들고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 발을 쇄골 쪽으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광배가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견갑대인데요. 견갑대가, 자, 보세요. 위아래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날개뼈가. 날개뼈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럼 팔이랑 어깨에 힘이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면 가슴을 들고 날개뼈를 아래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잡고 아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립을 세게 잡아서 저항 자체가 광배근에 걸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당기고 던지는 게 아니라 당기고 나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모든 동작이 천천히 진행되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잡고 다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수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등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중량을 좀 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10번에서 15번 할 수 있는 무게로 수행이 진행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한 5세트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가볍게만 운동하시면 광배근이 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량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10번 반복할 수 있는 무게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반복을 많이 하는 고반복 운동도 진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광배근은 상완골, 팔뼈가 아래로 내려갈 때 수축을 합니다. 요거랑 그리고 우리가 날개뼈가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 움직여 주셔야지 수축을 제대로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항상 팔꿈치를 신경 쓰시면 좋아요.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광배의 힘은 빠집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광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